안녕하세요, 따입니다. 예. 이벤트 2탄 준비가 되었습니다. 뭐, 처음에 제가 이걸 받았을 때, 아, 일단, 털보낚시 사장님, 감사합니다. 이벤트 이거 또 10분 진행할 건데요. 이거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부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. 왜냐면, 받아보고 사실 좀 실망을 제가 좀 했거든요. 근데, 이거는 뭐 실망할 게 아니라, 가족들이 말 그대로 그냥 뭐 하루 정도 즐기는 그런 로드로도 사용해도 될 것 같고, 가끔 그냥 뭐 낚시 갔을 때 애용하는 그런 낚싯대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참, 그리고 이 낚싯대가 이렇게 가방까지 주는데 단돈 10,000원, 이 로드가 10,000원밖에 안 합니다. 예, 이거 알고 계십시오. 이벤트 끝날 때까지 이거 계속 하니까 그냥 사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제품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2m 70, 네. 길이가 2m 70 이고요 2m 40, 2m 70, 3m, 그 다음에 3m 60, 이렇게 네 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자세한 거는 위치가 뭐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아마 보여줄 겁니다. 자, 일단 한번 내용 궁금하죠? 처음에 받았을 때 저하고 전혀 이게 원투 로드라고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원투 로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국민 로드라고 할게요.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근데 로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필드 나가서 꼭 한번 사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, 자,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빼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보여줄게요. 그냥 막 쓰는 로드, 애들, 그리고 와이프, 그냥 여성분들 사용하시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10,000원이라서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. 이게 2m 70이거든요. 이렇게 쫙 빼가지고 일단 제가 필드 나와서 이거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나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짱짱할 것 같기도 하고. 아빠 무슨 소리고 역시 염장지렁이 잘 나오네요. 수족이 잡았습니다. 아요.
오, 잘하고 있어. 오, 있어. 이쪽 화이팅. 오, 오, 첫째 뛰는 거 봐. 와, 무시라고 어쩔 때, 야, 마음까지 뛰는데 대박이다, 야. 뛰는 거 봐봐. 와, 이거 뭐가 힘든데? 어, 그럼 앞으로 가. 좋아, 좋아. 야, 마음까지 뛰는 거 첫째 타고. 와, 온다,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이쪽이야. 어, 온다, 온다. 오, 사이즈 좋아. 온다. 사이즈 좋아. 오, 오. 갔다, 갔다. 오. 야, 잡았어요. 요시가 이거 만 원짜리 로드로. 조금만 더 위로. 어, 대박. 오케이. 오, 대박. 오, 축하합니다, 미찌님. 오, 대박. 와, 대박. 이야. 우와. 오, 오빠 힘들어. 아, 팔 아파. 대박, 대박. 빨리, 빨리 던져야 돼. 요시가와 어때? 만 원. 아, 처음에 저 요시가와 엄청 실망했었는데. 어, 실망이고, 야, 난 저런 로드 한 번도 써본 적 없는데 했는데. 와, 이걸 어떻게 후원을 대박. 해줘야 되나? 어, 만 원짜리가 좀, 와, 대박이네. 어복대네, 어복대. 효자네, 효자. 헐, 놀랬네. 아니, 지금 다른 로드에는 다 꽉 쳤는데, 오. 지금 요시가와에만 지금 오. 두 마리가 나왔어. 대박. 35. 어, 그리고 27. 어, 아까 사짜래매. 아, 내가, 아, 지금 좀 안 좋아. 아, 지금 정신이 좀 안 좋아? 그게 아니라 잠을 못 자고 힘들어서. 아, 일단은 정정할게요. 사짜는 아니고. 그래, 30, 한 30. 35. 35. 맛. 자. 어, 있는 것 같아. 있어? 오. 어, 좀 웃긴 한데?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좀 앞으로 나가세요. 입질이라니까 그냥. 어, 물었네. 오, 불을 꺼요, 불을. 어. 오, 대박. 요시가 만 원짜리 로드에 벌써 세 마리가 나왔어. 그니까. 예. 와, 대박. 어복대네, 어복대. 어, 진짜 어복대, 어복대. 축하합니다, 미찌니. 오, 대박. 세 마리, 세 마리. 바람 많이 불고 물은 요 앞에까지 찰 것 같고. 어! 번개 한 번씩 쳐주고 지금 하늘은 꺼맣고 지금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 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아요. 와, 무섭다, 무서워. 지금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. 요 앞에까지 지금 으다가 지금 서 있는 곳까지 지금 물이 찬다고 하니까 얼른 철수하고 올라갈게요. 나 생선 손질 잘하지? 처음 했어. 오, 역시. 이거 맛있는 요리 해 먹으면 되겠다, 다음에. 지퍼백에다 넣어놔야겠다.